된다면 네. 이 앞선 공약을 다 한다고? 아니 언니! 진짜 언니 아무 말 대단치 않은 거 아니에요? 언니가 뭐였는지 다 하나씩 말해보세요. 숟가락 얹지 마요. 청소! 비타민! 저 이간질입니다. 아, 이간질! 거기 플러스 제가 아침형 인간이에요. 제가 모닝 엔젤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닝 엔젤이요? 모닝 엔젤이 뭐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모닝 엔젤이 뭐예요? 잘래요. 잘래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돼. 제가 리더가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리더를 뽑을 때 제가 영표가 나왔더라고요. 와. 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와 영표. 그래서 한번 죽기 전에 해보고 싶습니다. 아, 죽기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리더가 된다면 와. 화 낼 때 확실히 내고 어? 저희한테 화내시네요? 맞아? 말이 안 끝났잖아요. 우리한테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카리스마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확실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고 뭐죠? 제가 유닛에서 우연이랑 팀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세 번을 같이 했어요. 근데 언니가 무기력증과 체력이 약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마이 턴 때 바닥에 누워있는 걸 몇 번 봤어요. 예. 벽에 다리를 올리고. 근데 체력 같은 경우는 꾸준한 운동과 지금 말하는 것도 힘든데. 예. 그러면 계속 눈썹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거는 중립으로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치의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더가 된다면 예빈이 비타민 홍삼 제가 쏘겠습니다. 와 지원 언니의 요리 셰프 하나쯤 숙소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야 이거 끝나면 인생이 두려워서 올립니다. 뭔가 냉장고가 비어 있을 일은 없게끔. 와 지혜니가 좋아하는 사과, 회를 좋아하는 현주를 위해서 또 회도 사다 놓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나이가 딱 중간이에요, 거의. 그래서 제가 딱 교집합이거든요. 아, 지금 23이 왜 교집합이 지금? 그렇게 깊이가 생각 안 하시는데요. 아, 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어리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아. 다들 믿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를 보십니다. 오마이갓! 완전 좋아해요! 오픈 진짜 많아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언니가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랬나요? 언니의 좀 망가진 모습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망가지게 줄까요? 막춤을 쳐주세요. 막춤? 아~ 진짜 웃긴 막춤! 마이 턴에다 막춤 어때요?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릴게요. 만나를 바라보